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는 25일부터 열리는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존 공냉식의 액체 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새 냉각 방식의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체 서버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황과 관련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엔비디아가 적용을 하는 액체 냉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액체 냉각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기술이잖아요. 네. 네,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네, 파트너님께서 설명 잘해주시니까 네. 어떤 기술인지 뭐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하나 이제 짓게 되면요. 네.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력량이 한 460 테라와트시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 인데요. 네.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전력 사용량이 거의 한 600 테라와트시 좀 안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그 열을 또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냉각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력 소모에 있어서 데이터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 전력 소비량이 한 40% 정도 된다면 이 냉각 쪽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냉공조 시장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은데요. 메타의 데이터 센터나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북쪽이나 차가운 지방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북극에 짓거나 내지는 바다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가 도입하는 액체 냉각과 최근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액침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두 개념이 너무 헷갈리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액체 리큐드 그러니까 비전도성 물질을 그 파이프 라인 같은 거를 서버에다가 달아서 물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 액체 냉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침 방식 같은 경우에는 풍덩 빠뜨린다, 침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탱크 안에다가 그런 이제 제품들을 빠뜨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잘 인지를 하시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제 액체 냉각 방식 있죠. 그런 거는 서버 쪽에 물기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칩 개별 부품들, CPU나 GPU 쪽에 많이 썼었고요. 액침 냉각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조금 더 부피가 좀 큰 분야에서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칩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서버 시장까지도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금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인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쪽에서 네. 지금 이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방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격화를 해서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생태계와 좀 비슷하달까요? 아이폰 하나 있으면 아이맥이라든지 네. 아이패드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액침 냉각 방식 시장이 지금 이제 막 형성이 되어 있고 상용화가 지금 딱 되는 지금 전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 HVA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렇게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쪽에서 액체 냉각 방식으로 지금 서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향후에 지금 차세대는 완전히 그 액체 냉각 방식으로 지금 구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각 변동이 우려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침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BTMS의 한 방안으로 지금 액침 냉각 기술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그런 이제 AI 칩에 안 쓰이더라도 이런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기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냉공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근까지도 이제 냉공조 관련 기업을 인수할까 고민을 했었던 만큼 계속해서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HBM 그러니까 AI 생태계가 더 커질수록 열을 냉각시키는 기술은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라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인 만큼 관련 종목들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은 앵커는 어떠한 종목 다섯 가지를 좀 추려봤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은 앵커 관련주 최근 들어서 시장에 꽤나 모멘텀이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와 연결을 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GST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 가운데서도 대장주로 불리는 기업인데요. 어제장에서 특히나 힘을 받았습니다. 4.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N솔이 어제장에서는 대장주였는데요. 시가총액이 GST보다는 작지만은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2% 넘게 급등하면서 보시다시피 17,97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에도 많습니다.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0.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출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중 NCS 어제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드위즈 2.5% 넘게 하락하면서 3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관련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과규정 파트너와 함께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다고 네. 할까요?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저는 이제 GST라는 액침 냉각 관련 기업을 가져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액체 냉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슈퍼 마이크론 쪽에서 만들고 있고 네.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액침 냉각 쪽에 조금 더 침투를 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어제는 이제 액체 냉각 쪽에서 같이 좀 리바이벌 되면서 테마가 형성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인 GS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액침 냉각 쪽이 지금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SK텔레콤이나 삼성물산 쪽에서 이미 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상용화 바로 이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서 사실 이를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액체 냉각 방식을 지금 현재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휴대폰도 부품 다른 거 써서 고쳐도 네. 되잖아요. AS.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너네 액침 냉각 방식 해도 돼. 그런데 AS는 못 해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보면은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럼 이게 물에 빠뜨려서 고장 안 났는지 보려면 리트머스지 같은 거 이제 안에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확인하는데 그런 것처럼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건 AS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그 수천억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사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약간 지금 좀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도 이 액침 냉각 방식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좀 열어두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액체 냉각 방식은 그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쪽으로만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네.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의 경쟁 구도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반도체 장비들도 많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장비인 스크러버를 만든다거나 반도체 공정 장비 중에서 온도를 또 제어해주는 칠러 장비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고객사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50여 곳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장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기술 검증 단계라서 상용화까지는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향후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액침 냉각 장비 중에서는 이 GST가 지금 1상형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2상형 지금 현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2상형 개발에 뛰어든 곳은 GST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낙폭이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유통주식수가 좀 적어서 그 주식수를 좀 늘리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모토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이상 나면 배당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꾸준하게 5년 정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14.51% 정도 영업이익률 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 배당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배당금도 지금 주당 100원에서 250원까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8월달 블랙 먼데이후로 주가가 반등세로 지금 전환되고 네.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기장 파트너는 GST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바로 또 신입사 위원님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GS 칼텍스를 연결해 대상 회사로 갖고 있는 GS입니다. 아, GS요? 네. 네, 그 우리가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앞에서 아, 더워, 아, 더워. 그러잖아요. 그게 공냉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더우니까 이제 냉동실에서 그 이게 목걸이로 하는 얼음을 껴서 해요.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수랭식이고.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안 되겠다. 야, 빨리 찬물 욕조에 담가다 그냥 풍덩 뛰어들래. 그게 이제 액침 냉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죠. 옛날에 홍진영 씨가 갖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랭식이라고 예쁘게 물이 흘러가는데 핑크색으로 된 그 컴퓨터 갖고 있어요. 그게 수랭식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공랭식은 여기 팬으로 돌리는 거. 그걸로 이제 게임을 막 그 롤 같은 거 막 하니까 열이 막 엄청 뻗치죠. 그러니까 수랭식으로 가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는 롤보다 더 열이 뻗치니까 그걸 그냥 아예 그냥 물 속에 풍덩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액침 냉각유라는 윤활유에 넣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들 윤활유 가시잖아요. 아무리 뭐 차에 대해서 차 막 다루시는 분도 엔진 오일은 그래도 때때로 뭐 무료 제공도 하고 하니까 가시잖아요. 그게 엔진 오일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 윤활유를 만들던 이 정유회사들에서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액침 냉각유 시장이 열리니까 얼른 뛰어들었죠. 제일 먼저 뛰어든 게 SK. SK 루브리컨츠가 윤활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K가 맨 먼저 액침 냉각유를 내놨고 그 기술로. 그 다음에 GS 칼텍스가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S오일이라던가 현대 오일뱅크는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SK랑 GS 칼텍스, SK 루브리컨츠랑 GS 칼텍스가 앞서 나간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유 킥스 이머전 플루이드 S를 벌써 GS 칼텍스는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전에 공기는 밀도가 낮아요. 퍼져 있어서. 근데 물은 이제 응축됐으니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열을 빨아들이는 게 공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GS 칼텍스의 액침 냉각유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고객사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S 같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해당될 수가 있다. 저 PER, 저 PBR 주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두산만 한번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왔죠. 두산, SK, 뭐 GS 이런 지주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를 네. 벗어날 밸류업 프로그램의 다음 후보자로 꼽을 수 있다.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액침 냉각 시장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GS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살펴볼 이슈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